어디 그러면 한번 신어볼까? 아니 진짜 살이 쏙 빠졌잖아. 하나 둘 셋. 이제 여름이 됐으니까 여름에 입을 바지 좀 찾아봐야겠다. 옷장 한번 뒤져볼까? 그래. 오, 이거 내가 작년에 입었던 청바지 아니야? 아이, 그러면 이걸 한번 입어볼까? 여름에는 역시 이 이쁜 청바지지. 자, 뭐야? 뭐야? 청바지가 아주 그냥 쫄아들었네. 세탁을 너무 열심히 했나? 아, 이래서 싸구려 청바지는 안 된다니까. 아유, 몇 번 입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 거를 꺼내볼까? 그래. 이 청바지가 좋겠어. 이거는 맞겠지? 아니, 어떻게 된 일이지? 아이, 발도 안 들어가잖아. 아휴, 왜 그런 거지? 설마 내가 살이 너무 많이 쪘나? 에이, 아니야. 청바지 사실 거야. 청바지 때문이라고. 그럴 리가 없겠지. 좋았어.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이야. 역시 여름에는 다이어트지. 아, 일단은 먼저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뭐가 문제인지 곰곰이 앉아서 나의 다이어트 문제점을 생각해봐야겠어. 도대체 내가 살이 찌는 원인이 뭘까? 내 손에서 언제 소시지가 이렇게 큰 걸 들고 있었지? 내 앞엔 이렇게 음식이 많이. 아이, 그래. 나는 요즘 군 것들을 너무 많이 해. 아유, 손 떼버려야지. 아유, 됐다. 아, 맞다. 아침 드라마 할 시간이지? 아침 드라마나 보면서 군것질에서 눈을 떼야겠어. 아, 이거지. 아침 드라마는 이 재미지. 때려 부시라고.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한다구! 나도 모르게 잠깐 졸았네. 이렇게 먹고 바로 잠들면 안 되는데, 다이어트 중이니까. 그래, 맞아. 내가 다이어트에 성공을 못하는 두 번째 원인을 찾았어. 먹자마자 이렇게 자니까. 그러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지. 아이, 난 너무 게으르다니까. 아이, 좋았어. 이제부터 군것질도 안 하고 절대로 낮잠도 안 잘 거야. 눕지도 않을 거고. 일단은 좀 더 자극을 받기 위해서 이 패션 잡지에 나오는 모델 사진을 벽에다가 걸어두는 거지. 자, 이렇게 걸어두고. 그래. 이걸 보면서 모델처럼 내가 느신하다고 상상하면서 자극을 받아야지. 좋았어. 다이어트 첫 번째 작전. 집안 청소일 매일매일 하면서 자연스럽게 활동량을 늘려서 살을 빼겠어. 어디 청소를 해볼까? 그래. 걸레도 다 빨았고, 그러면 나의 다이어트를 위해서 열심히 청소를 해야겠다. 자, 일단은 여기, 아유, 널브러진, 집에 잡동사니 좀 치우고, 이것도 치우고, 이것도 치우고, 치우고, 이 라디오도 치워야지. 이것도 치우고, 대충, 슥슥슥슥, 빠르게 움직여야지. 살이 쭉쭉 빠진다고! 거실 너무 빨리 청소해가지고 땀이 엄청나네. 자, 그러면 여기도. 시계니 뭐니 해가지고.
아, 내가 아까 버려둔 옷까지, 아니 그 요거는 다 넣어놓고, 으차, 어, 아 그러면은 안방도 일사천리로 끝나버렸다고. 이번에는 살 빼는데 도움이 되는 화장실 변기 뚜껑, 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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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쫙. 아유 변기도 다 뚫었네. 아유. 아이고, 아이고 삭신이야. 아이 다이어트 한다고 너무 열심히 해. 아이들 방도 이렇게 이건 뭐야? 왜 안 치워놓은 거야? 어? 어쨌든 이렇게 아유 다 했다. 아유 힘들어 아유 삭신이야. 아유 오랜만에 이 육중한 몸을 가지고 청소를 너무 구석구석 빠르게 했더니 아유 힘들어 죽겠네. 아, 그래도 이렇게 많이 청소했으니까 이 연예인처럼 몸매가 조금은 좋아졌겠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다이어트 할 수 있다고. 파이팅! 으쌰어라 으쌰! 으쌰어라 으쌰! 학교 다녀왔습니다. 어유 리아니? 예, 학교 다녀왔어요. 그래. 두 번째 작전.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활동량이 많으니까 리아랑 놀아주는 거야. 리아야. 어? 엄마랑 놀래? 엄마가 왜 이러지? 응? 엄마, 그럼 놀자. 저랑 재밌는 놀이에요. 재밌는 놀이! 좋아! 아니, 뭔데? 아주 재밌을 텐데, 준비는 되어 계시죠? 아이, 그럼! 당연히 돼 있지. 엄마는 리아랑 놀아주는 게 제일 재밌어요. 여기 누워보세요. 저처럼요. 그래? 그래, 일단 놓을게. 저기, 리아야? 쉿! 시체놀이에요. 시체놀이? 아니! 리아야! 아유! 이런 거는 나의 다이어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헬스장을 가는 건 어때요? 오, 헬스장! 그래. 다이어트 하려면은 당연히 헬스장이겠지? 아이, 그거 좋은 생각이다. 리아야 그러면은 저기 신문에 헬스장 번호가 있을 거야. 거기 전화해서 위치 좀 물어봐. 엄마는 헬스장에 입고 갈 옷 좀 찾아볼게. 알았지? 나. 그래. 헬스장에 이 쫄쫄이 바지랑 그리고 요거를 입고 가면 되겠다. 운동하기 딱 좋은 복장이야. 아유 그래 리아야 헬스장 위치는 알아봤어? 아니요, 그 대신 피자를 시켰어요. 피자? 왕 맛있겠다. 아유 거추장스러워. 옷 좀 벗고 먹어야지. 아이 리아야 이거 무슨 맛 피자야? 불고기 피자요. 너무 맛있다. 누가 피자를 시키래? 안 되겠다. 엄마는 조깅하면서 헬스장 좀 갔다 올게. 헛돌. 힘들다. 이렇게 뛰는 것도 힘들다니. 이래서 살을 뺄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 뭐야? 여기 이런 옷집이 있었네. 옷가게가 있었어. 이 얄쌍한 스키니진 바지들 좀 봐. 이쁘네. 여기 뒤에도. 여기 체크난방 옷 좀 봐. 너무 이쁘네. 사고 싶다. 근데 맞지 않을 텐데. 그래도
예쁜 옷을 집에다가 사두면 나도 빨리 이 옷을 빨리 입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더 빨리 할 수 있는 욕구가 생기겠지? 그래 그래, 반드시 입어보겠다는 각오로 구매를 해보는 거야. 아이 계세요? 아이 계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옷 보러 오셨나요? 아네, 거리를 지나가는데 이쁜 옷들이 많길래요 좀 보러 왔죠. 아이 그럼요, 안목이 있으시네. 여기 있는 옷들은 전부 뭐? 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입은 옷들이에요. 어쩐지 길거리에서 딱 볼 때부터 남달랐다니. 안목이 있으시네. 어디 좀 볼까? 이거 너무 이쁘다. 아니 여기 걸려져 있는 옷은 혹시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아, 이 옷 같은 경우에는 개미 허리인 S 사이즈만 네 입을 수 있어요. 개미 허리의 S 사이즈. 그렇죠, 그렇죠. 아이 생각해보면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아이 한 1톤 정도는 빼야지 개미 허리가 될 것 같은데. 아이 현실적으로 아이 그렇게까지는 못 빼지. 안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티셔츠들 아이 너무 귀엽다. 아이 이것들은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아 이 옷들은 말이죠, 이거 굉장히 유행하는 거예요. 여기 엄청난 개미 허리들만 입는다는 옷이거든요. 저 위에 사진을 보시면 저 연예인들도 이 옷을 아주 애용을 하고 있다고요. 여자 아이돌이 입는 옷이군요. 그냥 평범하게 마른 사람도 못 입을 수도 있겠네요. 몸매가 아주 이뻐야 되니까. 혹시 이 매장에 저한테 맞는 옷이 있긴 한가요? 사실은 말이죠, 손님한테 맞는 옷은 이 매장이 없답니다. 아유, 그러면 어쩔 수가 없네. 근데 손님을 이런 손님을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여보세요. 저희 매장의 비장인 무기입니다. 레드 휴즈라고요. 레드 휴즈. 휴즈를 신으면 말이죠, 저기 있는 연예인들처럼 엄청나게 개미 허리를 갖게 되는 아주 마법을 부리는 신발이죠. 그게 가능한다고요? 신발만 신어도 몸매가 멋져 보인다고요? 그럼요. 그럼 저 한번 신어볼래요. 네, 한번 신어보세요. 자 여기서 자 어디 그러면 한번 신어볼까? 아니 진짜 살이 쏙 빠졌잖아. 자 맞죠 맞죠, 그 레드 슈즈를 신으면 이렇게 날씬해질 수 있다고요. 자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옷들을 다 입을 수 있으세요. 마음껏 고르세요. 네. 손님 안녕히 가세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아유 퇴근했다, 빨리 집에 들어가야지. 여보 나 다녀왔. 응? 여보 갔다 왔어요? 뭐야? 내가 아는 여보가 아닌데 왜 이렇게 홀쭉해진 거야? 왜 이렇게 이뻐진 거냐고? 내가 아는 여보가 아닌데. 내가 그러면 전에는 안 예뻤다는 거야? 뭐야 무슨 말이야 그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야 애들아. 응? 도대체 하루아침에 어떻게 저렇게까지 홀쭉해진 거야? 니네 알아? 아니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겠어. 아니 그래 애들아 빨리 올라가. 니네 빨리 자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올라가. 지금 시간이 몇인데 아빠가 10시에 퇴근했어요. 빨리 올라가요. 올라가. 안녕히 가세요. 그래 여보. 여보 애들 다 재웠어. 우리 심심한데 뽀뽀할까? 창피하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올라가! 엄마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 여보 어떻게 이렇게 이뻐진 거냐고. 비밀이야. 아이 무슨 소리야. 아이 지금 새벽 2시에 이렇게 탈그락탈그락 소리가 들려. 여보, 여보, 어? 어, 여보. 이 괴물은 뭐야? 어이, 아니 그나저나 분명 아까 내가 퇴근할 때만 해도 늘씬하고 정말 예뻤었는데, 어이, 어떻게 다시 돌아온 거지? 아, 사실은 여보, 응? 나 빨간 슈즈를 신으면 살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빨간 슈즈를 신으면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지고 막 그래서 이렇게 많이 먹어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래? 어, 신어봐. 아, 발 아픈데, 응? 아, 이거 계속 신으면 발 아파. 아이, 빨리 신어봐. 그래도 계속 신고 다녀. 신어보라고. 아휴. 알았어요. 자, 봐봐요. 이것만 신으면 짜잔! 어. 아, 이렇게나 예뻐지는 걸 다이어트는 필요 없다고요. 오, 그러면은 계속 신고 다니면 되잖아. 어? 아니, 불편하니까 그렇죠. 아니, 다시 신발을 벗어야겠다. 아, 됐다. 아유, 살 것 같네. 여보. 뚠뚠뚠뚠. 오, 여보. 다시 신발을 신으면 날씬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오. 어, 그러면은 여보, 어? 그냥 다이어트 하자. 아, 싫은데.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거야. 이 신발만 있으면 이렇게 예뻐진다고요. 다이어트는 필요 없어. 이 저 사진은 뭐야?